현대자동차의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봉카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Boundless for All! 경계 없는 모빌리티 혜택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다양한 자동차 생활 그리고 편의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요, 스마트 생체 인증 액세스 기술. 운전자의 안면 그리고 걸음걸이를 인식해서요, 탑승 전에 운전자에 따라서 개인 맞춤화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자동차가 그 유명한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처럼 운전자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기아 자동차는 그런 미래를 아주 시원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향해서 걸어오는 운전자의 얼굴 그리고 걸음걸이를 자동차가 스스로 인식해서요,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운전석에 앉으면은 운전자를 인식해서 각각의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주행 중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주행 중에 필요할 때는요, 충전 차선으로 자동 진입해서 충전의 번거로움을 싹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불편이기도 했던 바로 충전 시간. 미래에는 더 이상 충전 걱정 없이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 차선으로 자동으로 차가 진입해서요, 무선으로 충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하게 되겠죠. 충전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전기차는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 발렛 주차 그리고 출차까지 가능합니다. 차량 스스로 주차를 하고요, 차를 호출하게 되면 운전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 주차 걱정이 없다는 건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자동차에서 내리게 되면 차량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다시 자동차를 이용할 때가 되면 터치 한 번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면 또 자동차가 오겠죠. 자동차가 운전자를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스스로 달려와 줄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스마트 픽셀 라이트 기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픽셀 라이트를 활용한 차량 그리고 보행자 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기술을 말하자면 자동차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동차가 말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다른 자동차 혹은 보행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건데요. 네, 예컨대 마주오는 차량에게 순서를 양보한다거나 또한 상대 차량의 기능 이상을 알리고자 할 때 이 같은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네, 상대 차량 역시나 지금처럼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는 방식이 아닌 이 픽셀 라이트로 땡큐 라고 말함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사운드 포커싱. 원하는 특정 대상에게만 메시지 그리고 알람을 전달해서요, 불필요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우리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빵빵 하는 크락션 소리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를 아주 원활하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건데요, 도로 위를 가득 메우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눈살을 찌펴본 적 굉장히 많으시죠. 사운드 포커싱 기술은 원하는 특정 대상에게만 메시지 그리고 경고 알람을 전달해줘서 불필요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기술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달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겠죠.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주행 중에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편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헬스케어는 운전석 시트에서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레이더를 보내서 운전자의 심박수를 체크한다거나 또 뇌파를 통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조금 쉬어주세요 라고 휴식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또 갓길에 세우고 119에 바로 자동차가 신고를 똑똑하게 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이 기능은 뭐냐면요, 주행 중에 전면 유리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주변 정보를 탐색하고
또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주행 중에서도 이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주변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교통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주변 맛집 검색부터 영화 감상, 그리고 또 여기다가 공연 예약 등 이 차량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능형 음성 비서, 뚜뚜뚜, 진이야, 이렇게 가봐. 네, 차량이 운전자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지능형 음성 비서 기술은 운전자의 음성 명령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게 되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척척 수행을 해주는 그야말로 수행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상태 그리고 또 날씨 등을 고려해서요. 드라이브를 제한한다거나 휴식이 필요할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자동 전환을 하는 이 세심하게 운전자를 배려해주기도 하죠. 이를 바탕으로 주행 패턴, 선호하는 경로,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파악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는요. 곧 실현될 미래 자동차의 경계 없는 모빌리티 기능에 대해서 영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야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